정말 꿈에도 여왕이 될 줄 몰랐던 그녀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슈 갤러리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초상화들로 인생을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6년 4월 21일 런던 메이페어의 브루튼 거리 17번지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 조지 5세는 엘리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갑자기 왕이 된 후 엘리자베스의 삶도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왕위 계승 1순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전쟁이 끝난 후 1947년 11월 20일 엘리자베스 공주는 첫사랑이던 필립 왕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 후 엘리자베스는 해군이었던 필립을 따라 몰타에서 신혼생활을 했는데 1948년 찰스 황태자가 태어났고 2년 후 앤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3개월의 애도 기간을 보낸 후 1952년 11월 4일 국회 개회식을 수행함으로써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찰스 왕세자 부부는 별거를 하게 됩니다. 결혼식 직후부터 계속되던 남편의 불륜과 숨막히는 왕실 생활,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왕실의 깊은 배신감을 느낀 다이애나 비는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공식적으로 별거를 선언하게 됩니다. 당시 여왕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왕실의 채통을 중요시해 다이애나의 별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지 않도록 입막음을 하기에 바빴는데, 그런 여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이애나와 찰스의 스캔들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찰스와 카밀라의 은밀한 대화가 담긴 녹음 테이프가 공개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프린스 찰스 was going to become the king of England. That is the king of England we're talking about. 게다가 1994년 7월에 TV에 출연한 찰스 왕세자는 카밀라와의 불륜을 인정하고 이후 출판된 전기를 통해 나는 한 번도 다이애나를 사랑한 적이 없고 단지 아버지의 강요 때문에 그녀와 결혼을 했다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이애나도 만만치 않은 스캔들에 휩싸이게 되는데 왕실 근위대 소속인 제임스 휴이트 대위가 다이애나와 비밀스러운 관계였다는 것을 폭로하는 책을 출간합니다. One of the great betrayals was when James Hewitt ultimately sold his story. Princess in Love, written with the cooperation of Major Hewitt, hit the shelves. 이런저런 스캔들 때문인지 1996년 다이애나와 찰스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궁을 나가게 된 다이애나의 행보가 불편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은 애써 무시를 하려고 했으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왕실에 대한 반발 때문인지 이혼을 한 다이애나는 10명의 남자들과 연문을 뿌리고 다닙니다. 그 중에 무슬림만 3명. 이는 기독교 성공의 수장인 왕실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었습니다. 추후 자신의 아들이 성공의 수장이 될 위치에 있는데도 말이죠. 1997년 파파라치에 쫓기던 다이애나가 파리의 지하차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각기 다른 음모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은 헤롯 백화점 큰아들 도디의 알파헤드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백화점 주인이 바뀌기 전까지 백화점 지하에 두 사람을 추모하는 공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1997년 영국의 젊은 포스트 모던 화가 저스틴 모티머가 그린 엘리자베스 여왕의 초상화입니다. 현대 미술로 그려진 흔치 않은 여왕의 초상화인데 당시의 언론에서는 바보 같은 젊은 녀석이 여왕의 목을 잘랐다고 비난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다이애나의 죽음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었나 모르겠네요. 당시 여왕과 다이애나의 두 아들은 발모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왕은 두 손자를 언론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이애나의 죽음에 대한 왕실의 침묵과 버킹엄 궁에 개양되지 않은 조기 등은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I think our queen should be here in London with her people. I think they treated her terrible. Absolutely shocking. I don't think they're the most cold. 왕실을 폐지하자는 반대파들의 목소리와 왕실에 대한 위협이 커지자 엘리자베스 여왕은
다이애나의 장례식 전날인 9월 5일에 다이애나를 추모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여왕의 모습은 대중들의 반발을 더 불러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두 명의 손자들로부터 엄마를 빼앗은 할머니가 되고 손자들의 원망을 받는 할머니가 된 엘리자베스 여왕도 이 시기에는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2002년에 여왕의 골든 주빌리를 기념해서 영연방 사무국에서 공식 초상화를 추쿠오구 로이에게 의뢰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추쿠오구 역시 영연방의 하나인 나이지리아 출신이고 이후 대영제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배경을 보면 인도의 타지 마을에서 자메이카의 몬테고만에 이르는 전세계 영연방의 상징적인 장소들을 오브제로 그렸네요. 거기에 석양이 지고 있는 모습이 이젠 해가 지고 있는 영국이라는 묘한 기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네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다이애나의 죽음으로 흔들렸던 왕실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2002년 즉위 50주년 골든 주빌리를 축하, 지역사회, 봉사, 과거와 미래, 감사와 영연방이라는 6가지의 테마로 성대하게 준비했습니다. 여왕과 필립공은 그림에 나오는 영연방과 영국을 광범위하게 순회하며 매우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정말 모든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석양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불행의 복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5년 7월 7일 런던이 제30회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다음 날 오전 8시 50분경 런던 시내 네 곳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전기 합선으로 인한 폭발로 추정했으나 곧 폭탄에 의한 테러임을 알게 되고 모든 런던의 지하철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지난 후 시내버스도 연달아 폭발하게 됩니다. 9.11 테러 이전의 가장 큰 사건인 런던 지하철 테러 사건입니다. 2011년 사랑하는 손자 윌리엄의 결혼식이 열립니다. 신부는 평민 출신인 케이트 미들턴으로 영국 왕실 최초의 평민 출신 왕세자매입니다. 다이애나비가 평민 출신이었다는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다이애나의 친정인 스펜서가는 왕실보다 더 역사가 깊은 명문가입니다. 단 다이애나가 고졸의 어린이집 도우미 출신이라 캠브리지를 졸업한 찰스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작가 랄프 하이먼은 여왕의 재위 60주년을 위해 그녀를 1953년 대관식을 한 그 장소로 다시 초대했습니다. 물론 여왕님이 직접 오신 건 아니고요. 작가가 여왕을 먼저 아련하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서 상상으로 여왕님을 그 위에 그렸습니다. 2012년 2월 6일부로 재위 60주년을 맞았는데 이는 고조할머니 빅토리아 여왕의 다이아몬드 주빌리가 거행된 1987년 이후 115년 만의 경사였습니다. 다이아몬드 주빌리의 본격적인 행사는 임시 공휴일인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나흘간 열렸습니다. 여왕님에게 가장 큰 생일 선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이름 없이 빅벤 타워라고 불렸던 이 시계탑을 여왕의 이름인 엘리자베스 타워라고 짓고 헌정한 것입니다. 지금은 공사 중이지만 이제 곧 아름다운 종소리를 내며 코로나의 종식을 알릴 것입니다. 이 2012년에는 역사상 가장 멋지고 드라마틱한 개막식을 보여준 런던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2015년 또 하나의 경사인 해리 왕자의 결혼식 기념 가족사진입니다. 흔치 않게 모두 모여서 행복하게 가족사진을 찍었네요. 그런데 이 메간이 왕실의 비바람도 모자라 폭풍을 몰고 올지는 꿈에도 몰랐네요. 이듬해 영국 역사에서 길이 남을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가결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다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브렉시트를 선택했을까 싶습니다. 코로나와 브렉시트가 양쪽에서 목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죠. 웃픈 것은 브렉시트 가결 후에 영국 국민이 제일 많이 찾아본 검색어가 브렉시트가 뭔가요? 였다고 합니다. 해리 왕자와 메간의 결혼식을 추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색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부터 작품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 상황은 이 그림에서 작가가 미래를 봤다고 할 수 있겠네요. 왕실에서의 퇴출이 아니라 탈출이라고 합니다. 사실 결혼 전부터 계획한 것이라서 메그시트라고 불립니다. 공교롭게도 메그시트 2주 후 브렉시트가 바로 이어서 일어났죠. 이 모든 게 1월에 메간과 해리의 왕실 탈퇴 소동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찰스의 코로나 확진으로 왕실은 풀뿌리 흩어집니다.
왕실을 떠났던 메간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크게 뒤통수를 칩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왕실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이 인터뷰로 돈벌이를 했다는 비난도 받습니다. The conversation of he won't be given security, he's not going to be given a title, and also concerns and conversations about how dark his skin might be when he's born. She says at her lowest point, she thought about committing suicide. I just didn't want to be alive anymore. 왕실의 백호주의 때문에 상처받았을 메간이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결혼도 허락하고 그리고 윈저에 있는 아름다운 왕실의 코트지인 프록모어 코트지를 손자 며느리인 메간에게 선물하는 등 시할머니가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다른 노력을 하셨는데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13살에 만나 21살에 결혼을 하고 평생을 함께했던 필립 공이 여왕의 곁을 떠났습니다. 영국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고자 노력했던 이 부부는 2007년 왕실 최초로 결혼 60주년 결혼 기념일을 보낸 첫 번째 커플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과 필립 공은 영국 역사에서 가장 긴 결혼 생활을 한 기록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옆에 없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큼 오랜 시간을 함께한 남편을 보내고 홀로 남은 여왕은 견딜 수 없는 공허함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왕으로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Every key event of the Queen's life has been watched by millions. But today her mask and brimmed hat gave this most public of figures some privacy in this intimate last moment with her lifelong companion. 어떠셨나요, 여러분? 1926년생으로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의 장례식과 60만세 운동이 울려 퍼지던 시기에 태어나셨고 지구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대영 제국을 거느렸던 사람이다 보니 이렇게 한편으로 그림과 함께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쉽진 않네요. 이제 내년이면 재위 70주년인 플래티넘 주빌리가 열리는 해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아마도 이런 전시회가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땐 제가 큐레이터를 꼭 하고 싶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예술방의 간판 코너 이슈 갤러리,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작품들로 찾아보겠습니다. 쿠키 영상으로는 원래 엘리자베스 여왕 생일 기념으로 여왕의 특권편을 이미 만들었는데 이런 왕실의 슬픈 소식 때문에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맞지 않고 좀 텐션이 높아도 기쁜 날이라 그런갑다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연방 53개국의 수장답게 그녀의 특권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영국 여왕의 후덜덜한 특권 15가지. 첫 번째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참고로 1년 연봉만 664억이랍니다. 4대 보험 따위는 없고 정년도 없네요. 그러나 1992년부터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스웩. 자, 두 번째, 여권 필요 없습니다. 여행할 때 전 세계 어디든 여권이 필요 없어요. 여왕님 얼굴이 그냥 여권입니다. 자, 세 번째, 절대로 체포되지 않습니다. 모든 민사상, 형사상 기소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혹시 사람을 죽여도 체포는 절대로 되지 않고 기소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영국 여왕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여왕이 보는 앞에서도 체포를 할 수 없습니다. 죄 지으면 여왕님 앞에 가야 됩니다. 네 번째, 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영국 내에서 면허 없이 운전 가능한 유일한 사람. 참고로 해리포터도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뭐 그래도 사고 내도 기소권이 없으니까. 뭐 근데 운전 되게 잘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국 여왕은 공주 시절에 2차 세계대전 때 운전병으로 참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왕이 참전하는 나라니까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 다섯 번째, 모든 사생활 공개 안 합니다. 하지만 파파라치가 겁나 많습니다. 여섯 번째, 영국 연방 영토 통치권. 영연방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무려 53개국입니다.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등등등 이 53개 국가의 통치권을 모두 영국 여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호주의 여왕입니다. 호주 행정부 해산도 가능합니다. 왜? 호주 여왕이기 때문이죠. 총리와 내각도 해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의 국가 원수도 영국 여왕입니다. 자, 여덟 번째, 영국 여왕 동의 없이는 법안 통과가 안 됩니다. 아홉 번째, 영국 국교회의 수장입니다. 헨리 8세 때 로마 교황청과 인연을 끊고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를 설립했는데 지금 성공회 수장은 영국 여왕입니다. 열 번째, 귀족과 기사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 기사로 임명 가능합니다.
기사자기 받은 사람은 경자를 붙여요. 예, 그때부터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그때부터 sir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무나 sir 부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yes sir. 여러 번째, 국가 헌법의 위기 상황에 따라 어떠한 사람의 의견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총리의 의견이라도 국민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끝입니다. 열두 번째, 영국에 사는 모든 고래와 돌고래는 여왕겁니다. 1324년 에드워드 2세 칙령에 따라서 영국 영해에 사는 돌고래, 고래, 상어 모두 여왕님 겁니다. 아 물론 템즈강의 모든 백조도 여왕님 겁니다. 자 13번째, 공식적으로 생일이 두 번입니다. 음력과 양력, 페이크고요. 실제 생일이 4월 21일과 전통적으로 국왕의 공식 생일은 6월 둘째 주 토요일 날 합니다. 참고로 올해 엘리자베스 연세가 한국 나이로 96세시니까 와 그러면 생파만 몇 번 한 거야? 자 14번째, 개인시인 고용 가능합니다. Poet Laureate, 한국어로는 개관시인이라고 하고 제일 존경받는 시인 중 한 명을 여왕이 직접 고르고요. 10년 명예직, 지금은 사이먼 아미티지라는 시인입니다. 15번째, 개인 ATM 기계 이용 가능합니다. 버킹엄 궁전 지하에 개인 ATM이 있어요. 소위 억만장자를 위한 은행이라는데 여왕님 한도 없이 마음껏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영국 여왕님은 영국 국민이 도덕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 1위라고 합니다.